오! 시작됐습니다. 화사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여기 또 중문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고. 오, 신발장. 네, 굉장히 높게까지 끝까지 있어요. 이야, 이것도 뭐 넉넉하게. 자, 그리고 제 작업실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입구에. 아, 있어요? 저도 제 작업실에 저런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이 삶의 길이다. 진짜 별거 아니야. 진짜 편해요. 신발 신고 할 때, 맞아. 근데 이게 정말 편하네요. 네. 아니, 어떻게 창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요즘 디자인의 추세인 아치형 창문입니다. 아니, 아치 창이 너무 예쁘다. 네. 약간 신혼집 인테리어 들어갔네요. 고급스러워 보이죠? 보통 집에서는 잘 안 하는. 그렇죠. 일반적인 구조의 아파트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형태인데 계속해서 아치가 요소에서 보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소파 크기 보세요. 조명, 조명 많이 썼네요. 오. 아니,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네, 굉장히 여기 아치가 있잖아요. 아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아티스트고. 아티스트. 그래서 네. 이 집의 이름은? 이 집의 이름은? 은평 아치스트 아파트입니다. 아치스트 아파트. 네. 아치스트. 아치스트. We are. We are. We are. Artist, baby, yo.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Artist, baby. 은평 아치스트 아파트. 아치스트. We are. We are. We are. Artist, baby. 이 아치 창문으로 인해서 답답하진 않은데 1층이잖아요.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될 수 있는데 가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상쇄가 되죠. 아~ 개방감도 주고 미적 감각도 살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역자 소파를 놨음에도 이 거실이 낙낙합니다. 맞습니다. 기역자 소파를 둔다는 거는 진짜 이 정도 공간이 아무리 다 둔 거거든요. 그럼요. 이쪽에 여기 스탠드로 있는데 옵션. 아, 옵션이에요? 어, 옵션 좋아요. 화이트 톤이고 바닥이 조금 톤다운이 되면 뭔가 안정감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